알파 공략주 시간입니다. 실전투자연구원 정우영 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자, 안녕하세요. 실전투자연구원의 정우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기분 좋은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키워드와 주요 섹터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연휴 잘 쉬셨는지요? 연휴 동안에 이 글로벌 증시는 사실상 훈풍이 좀 불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시작과 동시에 갭상승 출발을 합니다. 자, 갭상승 출발하고 나서의 외국인의 포지션은 코스닥은 한 350억 매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매도 물량이 아니죠. 갭 물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반대로 이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1000억 이상 지금 현재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는 걸 보게 되면 역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전기전자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 강한 주도주 패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증시가 하반기 장에도 훈풍이 불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 특히나 6월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시장은 사실상 이 글로벌 증시에서 다시 한번 더 이 연초 이 풀었던 우리나라 증시가 다시 한번 더 우상향 패턴이 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 키워드는요. 오늘 우리 증시는 반도체 흐름이 이어지는지 중요한 키워드로 좀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다 달러 이 차트 기준, 달러 기준으로 지금 현재 200주선의 저항대에 있습니다. 이 저항대에서 오늘 돌파를 하냐 못하냐에 따라 가지고 사실상 이 흐름이 6월 달로 이어지냐 못하냐가 조금 더 우리는 유심히 봐야 되는 시점이 오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특히나 이제 주말 해외 증시 상황을 고점 재료가 되는지 아니면 돌파 재료가 되는지까지 우리는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 시장을 오늘과 내일 그리고 6월 달에 있을 제일 중요한 오늘과 내일에 이 체크를 해봐야 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시작과 동시에 우리나라 장은 무엇보다도 제일 주말 동안에 이 이야기가 제일 많았던 전기전자 반도체 쪽의 흐름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 더 체크해드리면 증시 전강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DR5 그리고 반도체 설계 소재 장비 애플 공급사 부품까지 그리고 특히나 조선주의 이 개파락의 양봉이 두드러지게 좀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고 특히나 이 반도체 쪽은 갭상승의 음봉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히려 더 애플 공급사라고 볼 수 있는 자, LG 이노텍이 점핑 양봉의 양 매수 포지션을 잡히는 게 아주 고무적입니다. 그러면 LG 이노텍은 저번 주부터 계속 저희 실전 투자 프로그램을 보는 현재 이 방송을 통해서 매번 이야기 드렸는데 LG 이노텍은 점핑 양봉에서 여러분들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장중 매매도 가능하고 종가 매매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LG 이노텍이 올라오면 같이 따라가는 친구가 누굴까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BH라고 볼 수 있습니다. BH는 지금 우상향에 오늘 수급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전고점 매물을 받고 있기 때문에 LG 이노텍과 그리고 BH 같은 긍정적인 흐름으로 장중에 체크해보자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무엇보다도 오늘은 개별주 테마 종목 중에서는 아침 일찍 로봇 테마가 전체적인 양봉을 좀 내고 있는데 갭상승의 연봉도 있고요. 개파락의 양봉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포스코와 이 협력 관계를 통해 가지고 유로메카가 갭상승을 띄웠지만은 지금 음봉을 내고 있습니다. 단 오늘 지금 현재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음봉이지만 사실상 밑에서 따라오는 5일선에서 이 대기 매수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입니다. 장중에 매매하지 마시고요. 종가 기준으로 5일선 터치 난 후에 매도가 매수로 돌리는 자리까지 보고 접근하자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오히려 더 지금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은 SPG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로봇 섹터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바스켓 자체는 매도 물량이 잡히지만은 개별적으로는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도 있다라는 관점에서는 장중 매매는 SPG가 조금 더 낫겠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에서 여러분들 제일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는 KINX가 죄송합니다. 자, 데이터 솔루션이 지금 저점에서 지금 현재 이 자리를 좀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이 AI 쪽은 사실상 지금 엔비디아의 주도주 글로벌 주도주의 흐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도 전기전자 반도체입니다. 그러나 반도체의 쌀은 당연히 이 산업의 쌀은
이제 반도체라고 볼 수 있는데 AISR은 데이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데이터 이제 더 이상 이 데이터 센터 데이터 쪽에 이 종목들이 저점에서 이제 N차 패턴을 돌리는 자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저점에서 나오고 있는 데이터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KINX도 저점에서 나오는 20에서 돌파형 점핑 양봉에서 이제 관심을 갖자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자 전기전자 반도체의 흐름이 오늘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 트렌드는 여러분들 전기전자 반도체이기 때문에 내가 없어 그리고 지금 연초에 이 소외받았던 섹터가 어디였죠? 이 전기차 쪽에 에코프로가 없는 것이 한이었다라고 생각해서 뒤늦게 따라붙은 분들은 대부분 또 물렸습니다. 반대로 지금 현재 전기전자 반도체를 또 안 들고 있다라고 지금까지 올라간 걸 어떻게 따라붙냐라는 관점에서 또 못하시게 되면 연초에 에코프로에 비롯한 2차전지 못해가지고 소외받았던 걸 또 느끼게 됩니다. 자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전기전자 반도체의 반도체 섹터 중에서 밸류가 따라주면서 우상향 패턴이 나고 있는 급소가 나오는 종목들 안에서 여러분들은 포트폴리오 구성을 지금에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셔야 된다는 입장에서 오늘 전체적으로 이야기 드렸습니다. 네. 네, 오늘 우리 증시 전기전자 반도체 주의 흐름이 이어지는지 체크를 해보자 키워드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다음은 오늘 공략주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공략주입니다. HB 테크놀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제조 업체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OLED 전공정 자동 광학 검사 장비에서 90%가 넘는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OLED 2차 전지 장비 수요 확대를 따른 매출 성장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화면에 지금 보이는 그걸 좀 보시게 되면 특히나 이제 이 1분기 영업이익이 사실상 사상 최대 이 흑자를 냈습니다. 186억의 흑자로 전 분기 작년 4분기보다도 흑자 전환을 대폭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자리는 여러분들이 약간의 레벨업 전 고점에서 나오는 매도 물량을 살짝 지금 순환매로 지금 받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자, 오늘도 외국인은 2만 6천 주가 들어오고 있고요. 레벨업 한 상황에서의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주고 있지 않고 기간 조정을 주고 있는 자리에서는 이젠 천천히 잡아서 들어가자라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의견, 매수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3,500원이고요. 손절가는 2,700원을 두고 여러분들 가격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이 플랫 패턴이 나오는 기술적 패턴에서는 여러분들 매수 관점으로 좀 보자라는 의견으로 자, HB 테크놀로지 오늘 공략주로 이야기 드렸습니다. 네,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제조업체 HB 테크놀로지 오늘 공략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